이 세 조합은 환상적이죠. 그 다음에 고추. 고추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밥도 살짝 올리고. 아, 밥을 사 올리고. 네. 인천 네. 이 조합도 괜찮네. 삼치 맛있네. 이 삼치는 쌍끌이가 아니고 뭔 쌈, 넌 삼치요? 계동에서 들어온 거. 낚시 삼치. 여기는 여수시 공화동 엑스포역 오동도 아르떼 뮤지엄 아쿠아리움 소노캄 칠라스테이 유탄마리나 베네치아 등이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지인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소문난 집이 있습니다. 오늘은 삼치의 선호 전문점 좋은마차에 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아담하지만 깔끔한 실내마차네요. 저는 삼치회 중짜 주문했습니다. 삼치 맛있게 먹는 꿀팁도 있네요. 마카 사장님이 이렇게 서빙을 해주시는데요. 소주, 참수 드릴까요? 네. 소에 통에 아마 이게 오리 로스 같습니다. 오리 로스. 네, 아, 갓김치네요. 갓김치. 문어 수태 이렇게 기본상이 차려지네요. 병어회 무침. 네. 병어를 잘게 썬 병어회 무침이 새콤달콤 아주 맛있었습니다. 추가로 멍게, 삼치전, 가자미 조림까지 내오는데요. 이거 굴전입니까? 푸짐하게 한상 차려진 것 삼치전, 같습니다. 멍게 하나같이 하나하나 뭐, 깔끔하고 가자미...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야, 잘 나오네. 괜찮네. 장이 싸지 않나? 그냥 먹어도 돼. 장이 딱 되지. 저는 언제 먹어도 맛있네. 오늘의 주인공 삼치. 여기에 나와있는데 간장이. 삼치는 역시 간장 소스죠. 자, 그리고 삼치에 또 빠질 수 없는 거 김. 이 세 조합은 환상적이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삼치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 삼치 맛있네. 사람마다 입맛에 맞게 먹는 방법이 여러 조합이 있겠지만요.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방법은 양파 간장 소스를 곁들인 삼치를 김에 싸먹는 걸 최고로 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골고루 싸야 되니. 고추. 고추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밥도 살짝 올리고. 아, 밥을 사 올리고. 네. 초밥이네요. 네. 아주. 아이, 술이 없어. 이야. 건배. 한 가지가 빠졌네. 아, 또 요것도 있네. 와, 갓김치. 밥을 싸면 또 환상적입니다. 자, 여기서 꿀팁 나갑니다. 현지인들이 자주 즐겨 먹는 방법인데요. 밥 한 공기에 삼치 초밥을 만들어 먹는 건데요. 김에 밥을 얹고 와사비를 살짝 얹고 거기에 삼치 얹어서 양파 간장 소스를 넣고 먹는 방법이에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밥 한 공기 추가해서 꼭 이렇게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잘 익은 갓김치와의 조합도 아주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삼치가 좀 물릴 때쯤 하면 또 멍게도 한번 딱 한번 먹고. 신기해요? 신기해? 저 신기동 안 산디. 야, 이 집은 삼치 세트가요, 그냥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들 삼치 상당히 맛있네요. 큰 고기, 좋은 고기 쓴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수 명물 갓김치. 여러분들, 짠! 이 삼치는 쌍끓이가 아니고 뭔 쌈, 넌 삼치요? 계속해서 드는 거. 낚시 삼치. 아. 제가 좀 맛있게 먹는 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베이스에 밥에 밥이 짠! 짠! 식사에 구이가 나오네요. 구이가 삼치구이. 맛있겠다. 구이 미역국이 나오네. 삼치뼈 미역국. 아, 삼치뼈 미역국이요? 아, 이 집이 저는 제가 태어나 지금까지 아니 삼치로 끓인 미역국은 제가 사실 처음 먹어봅니다. 와, 그냥 맛만 볼게요. 자, 아, 좋다. 일단 국물 먼저. 구워고가 아주 보약이네. 와, 이야, 삼치 냄새가 진한. 혹시 모르겠어. 다른 분들은 어떤 걸 모르겠지만, 아, 저는 좋네요. 굉장히 그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걸. 모를 거야. 아, 이게 삼치뼈 곰국이네. 네. 아, 삼치, 그러니까 삼치, 네. 그, 지리탕. 네. 삼치 지리탕에다가 네. 미역을 넣어서 끓인 미역국이네. 아. 여러분, 지리탕 알죠? 지리탕은 맑은 탕이에요. 근데 이제 참, 이 미역으로 인해서. 미역국이 이렇게, 뭐, 어, 매운탕이 오, 이렇게 나왔네. 이거는 삼치 지리탕인가 미역국인가? 미역국입니다.